주철이 그거 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듣고만 있더라. 아, 그 사모님 얼굴 보니까 장난 아니던데. 대체 뭔 일이야? 어? 뭔 일이야? 선이야. 어. 넌 제일 오래된 기억이 뭐야? 뭐? 난 내 첫 기억은 주철이다. 나 엄마 집 처음 왔을 때 주철이 태어난 지 4개월 됐을 때라 그랬거든. 내 엄마 일 나갖고 없으면 나랑 주철이랑 막 둘이만 집에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막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주철이가 내 손가락을 꼭 잡아주는 거야. 겨우 4개월밖에 안 된 애였는데 내가 그게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. 우리 주철이는 커갖고도 한 번도 뭐 혼자서 차지해본 적이 없어. 학교 다닐 때도 급식으로 빵이랑 우유 이런 거 나오면 안 먹고 갖고 와갖고 나 먹으라고 나눠주고. 알지. 그러니까 주철이 아플 때 네가 그렇게 미친 듯이 알바에 가면서 병원비 벌어댔지. 난 어떤 일 겪어도 상관없는데 우리 주철이 힘든 건 진짜 싫다, 선이야. 아니, 너 아니었으면은 자기네 회사 그 행사 어? 다 엎어졌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아는 거야, 그 사모님은? 아, 대체 니네 남매한테 무슨 왼수가 져가지고 그러는 거냐고. 아, 진짜. 잘 올리고. 네, 알겠습니다. 어, 뭐뭐 잘 끼워? 네, 알겠습니다.